불을 많이 다루는 겨울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는 연탄이나 가스, 석유, 전기 등 모두 불을 내기 쉬운 불안 요소들이 많습니다. 평소에 생활 주변을 잘 살펴서 점검하는 가운데 불이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야겠습니다. 불은 일단 발생하면 제때 잡는다고 해도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예방을 잘하고 또 소방훈련에도 적극 참여해서 화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해야겠습니다. 겨울철에는 또 산불이 많이 나서 오랫동안 정성껏 가꾼 살림이 순식간에 불타버리는 사례를 많이 봅니다. 산불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1980년 들어서 10월 말까지 10달 동안에 모두 1839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255명의 인명피해와 9억 9천만 원의 재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살펴서 화재 예방에 힘써야 하겠습니다.